너무 이쁘다.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넘을 수 있냐? 안녕하세요. 저희는 뿌리 커플이에요. 저희가 서울에서 제일 랜드마크로 유명한 시그니엘 호텔에 왔습니다. 저희가 3주년이 됐거든요, 벌써. 3주년 기념으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니까 호텔에서만 편하게 보내려고 이렇게 호캉스 하러 왔어요. 네, 일단 빨리 이거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말해도 되나? 네, 말해주면 감사해가지고. 아, 이거보다 더 싼 곳을 예약을 했는데 저희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또 룸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맞아요. 생각지도 못하니 선물을 받은 기분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아, 예. 소개해주세요. 자, 여기 일단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들어오자마자 일단 거울이 있습니다. 아, 예, 거울이 있네요. 나음이 좀 조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어, 이쁘네요, 네. 괜찮습니다. 인접실이에요. 인접실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웰컴 티를 준비해주셨어요. 찰잔도 너무 귀여워요. 도대체, 어머. 차가 들어있네요. 네, 일단 마셔봅시다. 네네네. 어, 여기는 떡 같은 게 들어있네요. 맛있겠다. 뷰 한번 보여주세요. 와, 소연이 안 보여요. 뷰는 보여요, 잘? 네, 뷰는 되게 잘 보여요. 대박이에요. 야. 저기 비춰야 돼, 한강을. 우와. 인접실에서 본 뷰는 이렇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어? 나는 진짜 어머 나 오늘 깜짝 놀랐잖아. 여기는 저희의 예. 화장대도 이렇게 있고 예. 어, 화장대가 있구나. 드레스룸? 그냥 옷 걸어놓고 이제 짐이랑 신발을 넣었어요. 네네네. 금고도 있어요. 아, 금고도 있네? 항상 금고는 어디가나 있는 것 같아요. 기출어요. 되게 넓어요. 네네. 여긴 저희 침실이에요, 침실. 어떻게 이렇게 넓을 수 있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화사하다. 침대가 진짜 넓어. 퀸보다 더 큰데요? 이거 제가 이렇게 앉아봤을 때 푸시푸시네요. TV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고. 오, TV도 크네요. 그 밑에 귀다랑 빠는 네. 스피커. 여기도 뷰를 또 보여줘요. 아. 한강이랑 더 밀접해져요. 아, 여긴 더 가까워졌어요, 한강이랑. 올림픽 공원이야, 저기가? 호주도네? 몰랐어요. 화장실 이제 시그니엘은 화장실 유명하잖아요. 와, 무슨 파이리 가끔져요. 그니깐요. 오메.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실내화가 뽀송뽀송해. 촉감이 되게 좋아. 화장실 따로 계속 왜 혼자 열려져? 혼자 열렸어. 깜짝 놀랐어. 아니 왜 혼자 열렸다. 귀신 같아. 사람을 인식하나 보다. 거울이 진짜 커요. 이런 거 있고요. 어? 잠시만요. 시그니엘은 어메니티가 딥티크네요. 딥티크. 수건이 이렇게 많고 여기는 저희가 따로 욕실 조망주라고 6만원에서 6만원인가 추가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뷰를 보면서 담글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바라보는 이 한강뷰 너무 이쁘다. 미쳤다. 구역 솔트도 있어요. 좋네요. 샤워실도 있고 어메니티는 딥티크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만족해요. 네, 진짜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왔던 호텔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 너무 잘 나온다. 자연광이에요, 자연광. 79층에서 라운지 바인데 거기 그 투숙객분들은 무료로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저희 시간대에 가면은 샴페인이 무제한 제공이랬어요. 좀 이따 웰컴푸드 올려주신댔어요. 네, 과일 준다고 했어요. 네, 왜 화장실에서 찍고 있는 거죠? 화장실 조명이 너무 좋아서요. 맞아요. 이게 국룰이에요. 맞다. 이렇게 과일이 키위, 배, 사과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제가요 과일을 못 깎아요. 근데 열심히 깎아볼게요. 좀 이따가 먹죠 이건. 아, 너무 좋다. 혼자 좀 즐길게요. 같이 즐겨요. 같이 가요. 어, 왜요? 어, 거기 왜 숨어 계세요? 뷰를 보면서 멋진 척? 생각을 한 거죠. 무슨 화보 찍는 거 같아.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렇게 화보 웃기고 있네. 저희 진짜 큰맘 먹고 왔습니다. 진짜 큰맘 먹고 왔어요. 저희 돈 주고 온 거예요, 완전. 그럼 먹어볼까요? 차를 제가 따라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 밥 먹고 알싸한데 일단 모짜바리 향긋하게 잔향을 놔둡니다. 건강한 차한 번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하세요. 유자 향이 많이 나네. 아니, 난 생강 맛이 많이 나는데? 건강한 맛. 근데 맛있어. 이야, 자기도 있다. 맛있겠다. 사람이 좀 많아요. 아, 젓돌이? 아니, 안 젓돌이. 아, 젓돌이. 난 그만 먹어야겠어. 진짜 맛있나? 진짜 맛있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시 객실로 왔는데 샴페인이 무제한 제공이라서 되게 좋아요. 비어있으면 따라주시더라고. 근데 저희가 알쓰라서 얼굴이 금방 빨개졌어. 한 잔 먹고 빨개져가지고 한 잔도 다 못 먹었어. 근데 샴페인 맛이 진짜 맛있어요. 나는 알코올 향나서 별로. 아니, 알코올 나는 거 싫어. 이제 좀 이따 초도 불어야죠, 우리 서현씨. 좀 이따 우리 3주년 기념하는 초도 불어야죠. 맞아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나도 얼굴이 좀 괜찮았어요. 가라앉고 초를 봅시다. 네.
여기 장점은 조명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잘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이 씨도 이렇게. 제 씨도 이렇게 보면은 잘 나와요. 아니요, 저는 얼떨떨해요. 아직도? 이제 봤는데 이 뒤에 이렇게 벚꽃 인터넷 이거 유명하잖아요. 시그니엘의 특징. 그리고 내가 느꼈는데 모든 직원분들께서 너무 친절하셔. 아, 엄청 친절해. 그치? 어. 그래서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최고예요. 최고야. 저희 3주년 기념 케이크 초를 불겠습니다. 3주년 축하합니다. 눈을 맞춰. 3주년 축하합니다. 3주년 축하합니다. 3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3주년. 3주년 축하합니다. 가서 먹을까요? 그럴까요? 여기서 먹을 수 없어. 네. 제가 가서 먹읍시다. 네. 이거 뭐냐 이거? 먹는 거야? 먹어봐. 달콤해. 안에 막 맛있다. 근데 굳이 꼭 이렇게 들어서 먹어야 돼. 뭐 해야 돼? 호캉스라고 해서 그냥 푸시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요. 과일도 깎아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눈대중으로 배웠어 이렇게. 야야야 속살 다 나간다. 다 나가. 어디 속살 나가? 어디? 그거 또 살이야. 원래 키위는 반 잘라서 숟가락 파먹는 그런 느낌인데 숟가락이 없잖아. 손으로 파먹을 거 없으니까 까는 거예요. 키위가 먹는 것도 찍으라 해가지고요. 아니 내가 안 찍으려고 했는데 카톡으로 찍었어요. 먹는 것도 찍어줘야지. 갑자기 어떻게 안 찍어. 여기 와서 이 노래 틀고 있어. 모텔 갈 때마다 이 노래 틀어. 뮤직비디오 찍어? 너 재밌어 보여? 아니 안 돼. 안 돼. 내 노래를 안 돼 자기는. 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교촌 치킨을 시켰어요. 로비에서 받아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맛있겠다. 저희가 원래 항상 호캉스 오면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은 좀 자제하는 편이라서. 맞아요. 그냥 여기에만 있을 거예요. 룸에만 있을 거라서. 수영장 이용하고 싶어도 참고 참고 참아야죠. 얼른 먹읍시다. 먹읍시다. 짠.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치? 진짜 좋아요. 나는 감회가 새롭고 사귈 때 초반에 갑자기 생각나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벌써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구나. 25살 때 너를 만난 거네? 난 28살 때. 20대 초반과 중반, 후반 함께하네? 아 나는 사실 중반부터지만 그럼 이걸 먹고 이따 집도 들어가서 조교도 하고 됐습니다. 취했어? 아니 안 취했네. 지금 한 번만 먹었대. 취했나 해서 아까부터 너무 과음했어 자기는. 근데 오늘 알코올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 그럼 오늘 우연치 않게 갑자기 이렇게 먹게 되네. 그니까 이제 그만 자죠? 그만 주무시죠? 뭐 조급해야지 조용. 조급해야지. 그럼 이렇게 심심하냐? 그런 거 다 버리게. 그냥 솔트. 아 그럼 욕처럼 생각하고 너무 쬐까 해가지고. 네. 반신욕만 해야 돼. 반신욕. 네. 너무 좋다. 들어가 볼 수 있어? 반신욕 뭐야? 나 엉덩이가 안 들어가질 것 같아. 진짜 좋다. 한 조금만 들어와봐. 나 여기 있을래?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앉아봐, 갑자기. 야, 여기서 자면 되겠다. 야, 야경도 보이고. 와. 나는 근데 비염이 너무 심해졌어, 이거보다서. 아, 여기가 생각보다 먼지가 많더라고. 맞아. 그래갖고 제가 공기청정기를 빌렸어요. 비염이 있으시거나 좀 공기가 안 좋은 거 예민하시면은 공기청정기를 미리 예약하거나 수량 있는지 확인하고 대여할 수 있더라고요. 꼭 강추합니다. 욕조 조그만 것도 강추. 욕조가 은근히 생각보다 작아요. 아파트 있는 그래도 욕조 하나 있는 거 같은가, 맞지? 근데 장점은 이렇게 뷰를 볼 수 있는 거. 와 피부에도 좋겠지. 긴 바지라서 피부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렇게 반신욕을 하고 쉽시다. 네 좋아요. 저희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내일은 조식도 먹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별거 없는 하루였습니다. 집에서 쉬는 것보다 호텔에서 쉬는 게 더 좋았어 오늘. 호텔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일기장 써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는 조식 먹는 곳이고요. 자몽 주스, 커피, 버터, 주어요. 뷔페식이 아니라 카페. 너무 좋다 이렇게. 샐러드, 빵과 잼들, 문영이가 좋아하는 연어랑 해. 마무리 문영이로.
저희가 조식을 먹고 잠깐 자고 전망을 보고 있어요. 진짜 뭐 한 거 없는데 제가 훅 지나갔어, 그치?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휴식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